나이 어떻게 되세요? 38살이요. 38세? 임수씨, 개띠. 키즈님, 이 남자 때문에 왔어요? 남자 때문에 왔죠? 네? 아니요. 아, 좀 크게 말해보세요. 아니요. 남자 때문에 안 왔다고요? 남자 때문에 안 왔어요? 남자 때문에 안 왔으면 가세요, 그냥.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남자 때문에 오셨다는데. 뭐? 남자 때문에 왔죠? 예? 대답하세요. 맞아요, 안 맞아요? 사실은 맞아요. 그 맞는데 그 아니라고 해요, 그. 네? 그 대주님 때문에 온 건 아니죠? 다른 남자 신랑 말고 다른 남자 말하는 거죠? 그 대주님 몇 나이가 어떻게 돼요? 그 지금 만나는 남자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? 똑같은데요. 지금 만나는 이 남자의 유부남이죠? 결혼한 사람이죠? 네. 네? 네. 오래 만난, 한 4, 5년 만났지요? 네. 오래 만났네. 응? 김, 혹시, 네. 맞으면 맞다, 안 맞으면 안 맞다 하세요. 네. 이 남자는 맞나? 이거 이 남자분 이 다 이거 혹시 주위 사람 뭐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? 내가 이 왜 물어보냐면 이 남자 때문에 이 기준님 이거 망신 수가 있어. 이 아는 사람이지요. 이거 이 남자분 주위 사람 누구 아는 사람이지요? 사실 나 그 친구예요. 참 이거 뭐 점을 보고 안 보고 있는 걸 떠나서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. 예? 남편 친구하고 그 애인으로 만나고 남편 몰래 만나고 이 남편 모를 것 같아요. 남편 다 알고 있어 이거. 예? 그리고 올해 분명히 이 남자로 인해서 기주님 돈이 나가든가 아니면 이 기주님 집에 큰일이 한번 닥칠 겁니다. 망신수가 들고 예? 굉장히 안 좋아요. 이 남자하고 뭐 헤어지기가 힘듭니까? 아니면 뭐 내가 볼 때는 이 남자분이 계속 매달리 본인도 뭐 좋아하지만 남자분이 계속 매달리는 것 같은데 맞죠? 해결 방법을 뭐 헤어질 마음은 있어요? 기준이 네. 남편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준이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은 돈 맞아주고요. 남편이 가면 원하면 다 밖에 나가서 뭐 어? 다른 남자 만나고 그래도 돼요? 기준님, 이 점집에 와가 될 게 아니고, 뭐, 어디, 뭐, 치료를 받아야겠구만. 예? 이 양 뭐, 여기, 요, 오셨으니까, 남자분하고는 헤어지세요. 헤어지고, 헤어지기가 정 힘들면, 제가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서 헤어지는 방법이 있는지,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기준님이 먼저 마음을 잡고 헤어지고
대주님한테 잘하고 가정을 지키세요. 애 둘이죠? 애 둘 다 아들이에요. 애들은 제가 봐도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가정 성불 받고 잘해야 될 것 같으면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남자를 왜 5년 동안 만나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이분하고는 정리하는 게 기준님한테도 좋고 예? 아무쪼록 다 좋고 합니다. 예? 그러고 대주님 올 음력 4월 정도에 예? 음력 4월 정도에 뭐 혹시 이사를 가자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. 이사를 가자고 하면은 이사를 가셔도 좋아요. 이사 가셔도 좋고 뭐 날 잡고 이사를 갈 생각이 뭐 어디 방향으로 갈까 이런 게 좀 답답하고 궁금하면 여기 저희 신당에 한번 찾아와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 남자분하고 먼저 헤어지세요. 하고 기준이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제가 볼 때는 기준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심한 말은 못 하겠고 솔직히 기준님 같은 분은 제가 점사를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이 구독자로 오셔서 정신도 아직까지 못 차리신 것 같고 오셔서 내가 이렇게 점사를 이렇게 봐주는데 기준님이 만나시든 안 만나시든 그건 기준이 마음이고요.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니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.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거는 기준님이 선택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정신 차리세요, 기준님. 네. 예? 죄송해요. 저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? 대주님한테 마음속으로 항상 미안해하고 그렇게 해갖고 살아야지. 뭐 궁금한 거 없죠? 뭐 이 뭐 온통 이 머릿속에 이 남자 때문에 요게 뭐 오신 것 같은데 하고 솔직히 뭐 기준님 같이 그런 생각까지 오신 분은 제가 더 이상 봐드리기도 좀 그렇네요.